얘기 길게 하고 있습니다. 맛있는 이 분간 높은 곳
산산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바바밤. 그래도 일과 끝내고 부르는 팔도산 아이가 최고야. 보람차 보람차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오, 해병대야? 오, 해병대예요, 형? 자, 선우야, 우린가, 안 배치는 떤가. 어, 마음이 막 뜨거워지네. 형, 뜨거워. 야, 우리 유격 가자, 유격. 근데 전화, 뒷전화번호는 바뀐 거예요. 그거 내가 군인이니까 핸드폰도 없지. 전화번호 아는 게 없는 거예요. 훈련사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집을 못 가는 거야. 뭐 어떻게 했냐? 예? 국가에 바뀌었구만. 아니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갔냐? 그렇죠. 우선 여자친구는 전화번호 외우고 있었으니까 만나가지고 저 그 영화방에서 전우여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. 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. 사랑 뜨겁게, 에! 사랑 뜨겁게. 바로 내가 사나이다. 멋지 사나이. 아, 멋있습니다.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아, 안녕하세요. 일산에서 왔습니다. 아, 일산이세요? 네. 이 오토바이 종류는 뭐예요? 네, 그냥 산악. 둘의 섞인 장르라고 보는데요. 특이하다. 높네 되게. 저희 오토바이 타는 친구 몇 명 있거든요. 이게 명철형 오토바이 그런 거. 되게 귀여운데요? 가실 거예요? 어. 가요. 응? 어, 먼저 가. 너 찍고 있잖아, 영상. 우리는 한다. 설레는 날 순정한 그때 그 저희는 덕 아니야? 트럭 속도는 좀 되냐? 그럼 여기 트럭 속도가 됐어? 아, 물이 떨어진다 해서 수확했던가? 어? 아, 여기서 보면 저 아무것도 안 있는 것 같잖아. 네, 좋아요. 죽인답니다. 감사합니다. 30m. 네? 저 여자 있는데? 30m. 네? 저 여자 있는데? 에? 여자 있어. 에? 여자 있다고, 여자. 아빠 수박. 수박 입었어. 아, 봐봐, 수박. 오. 네? 이상하나보다 싶었는데 훨씬 재밌는 매력이 더 있습니다. 소노통이라고 합니다. 구룡계곡. 진짜 놀고 싶은 스팟이 엄청 많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방은 어우 멀리 갔어. 아우 시험 잘하네. 오!